봅시다. 쿠퍼의 새로운 은하제국 깨보도록 하지요. 엔딩. 요거만 깨면 엔딩이요. 우주를 건 대결 지금부터 시작된다. 왔소. 완빵에 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지. 처음부터 뭔가 불안해. 아, 뜨거워. 이 녀석들을 전부 격파해야 돼요. 으악! 갑시다. 점프. 맞고. 파고 들어간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요소들이 죄짬뽕이 된 맵이에요. 과연 마지막 보스답게. 계속 갑시다. 여기서 대기. 또 간다. 여기서 살짝 대기. 또 간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 먹고. 위험해, 위험해. 안 돼! 돼. 계속해서 올라갑시. 오케이. 피치 공주를 찾아서. 없구만. 애송이 요 대화를 까트려서 진행합니다. 야, 이거 먹고 내 녀석 머리통을. 으이, 잘못 왔어. 애송이. 머리통 발사. 자, 먹고 달린다. 애송이 같은 최대 체력 버섯은 먹지 않겠어. 깜짝이야. 까꿍. 잠시 버티다가 이거 먹고 도약을 해요. 가운데서 요놈아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네요.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요. 이걸 몇 번 깼었지 모르겠다. 슈퍼마리오 64보다 어떻게 된게 갤럭시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독특하도다. 자, 마지막이다. 이제 쿠파와의 맞짱만을 남겨두고 있어. 자, 쿠파의 슈퍼 계획을 저지하러 우리가 왔다. 헛. 자, 마지막 쿠파입니다. 마지막 쿠파. 마장을 떠보자고. 이번에도 뭔가 공격이 강화되었는데 거기서 거깁니다. 이번에는 운석이 3개가 떨어지고 화장도 나와. 조심조심 하면서요. 어따! 머리통! 이럴 수가 있지. 간단하게 피해주고. 올라. 야, 왜 안 올라가죠? 이럴 수 있지. 이 별이 굉장히 단단한 별인가 봐요. 대단해. 도대체 몇 대 맞고도 안 죽어. 헛! 드디어 한 대. 헛! 이렇게 해서 한 대 더 먹이자. 아! 등껍질을 맞췄구만. 쿠파는 거북이인가? 뭐지? 거북인가? 어? 애송이! 머리통! 불쏜다! 튀어라! 헉! 여기쯤에서 가만히 있다가 유도해서 하잇! 머리통! 으이! 아! 이건 맞았다!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다 부쉈네. 예송이가. 에이, 애송이. 그래요, 어서. 머리통. 영감아,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완료되었어. 자, 조금만 먹으면은 엔딩입니다. 끝이지롱. 까꿍. 자, 2차전이다.
이거는 더 쉬워요. 그냥 냅다 갈기면 돼. 가만히 있다가 적당히 노려서 머리통을 얼라. 뭐 하냐 친구야. 어 보태.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절대 데미지 입을 일이 없어. 어시기.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쿠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어. 아 배고프다. 어 조금 배고프긴 하구만. 자 이렇게 해서 쿠파를 처퇴하고 피치 공주님을 구출하는데 완료하였어. 자 마지막 구레드 스타를 손에 넣는데 성공하였다. 저거는 이제 슈퍼마리오 갤럭시 1을 플레이 하신 분들이 아시겠지요. 네. 어 예뻐. 이렇게 해서 미아도 엄마 찾아주고 비치 공주도 구했고 우리의 모든 일이 클리어가 되었어. 아 뭐라는지 모르겠어. 아 저거 비싼 모자인데. 아 이렇게 해서 슈퍼마리오 갤럭시 2는 끝이 났다. 스토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엔딩 스템롤이요. 우와 한 6시간 됐죠. 6시간 41분 가량 플레이를 했는데 슈퍼마리오 갤럭시 2 왕 찍는데 켠왕 성공하였어.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 되긴 되네요. 맞아. 스텝룰에서는 재미나게 마리오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나게 놀 수가 있어. 아무 의미 없지만 놀 수가 있어. 스핀이 안 되는구만. 꼬맹이 코파! 헛! 애송이! 머리통을 짓밟아버려. 이 녀석 그럴까해 자꾸. 케이크다 케이크. 아 단계 땡기는구만. 슈퍼 마리오 갤럭시 2 엔딩 끝.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끝은 아니지만 일단 1차적으로 끝. 스페셜 월드가 열립니다. 스페셜 월드 조금 맛보기로 조금 건드려보고 잘까요? 그렇지. 마지막 월드인 여섯 번째 월드를 클리어하면은 스페셜 월드가 열립니다. 스페셜 월드는 6월드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겁나게 어려운 그러한 곳이요. 자, 뭔가 밝은 느낌인데 밝은 거는 휘크고 겁나게 어렵습니다. 짱, 마리오 온 마리오 갤럭시. 여기는 슈퍼마리오 갤럭시 1에서 나왔던 맵인데 그대로 우려먹은 그러한 맵이요. 마리오 온 마리오 갤럭시 노랗게 물들어라 마리오 온 마리오 라는 맵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송이지.
간단하게 클리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지. 이 파란 블록을, 파란 발판을 전부 노란색으로 만들어야 되는 미션입니다. 아이, 놀래라. 어! 레이저 빔! 도망가! 하지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발판만 밟으면 어려울 게 없어. 이러면은 스타가 등장하오. 저 스타를 맛있게만 먹어주면 될래. 이렇게. 자. 스페셜 월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애송이입니다. 에이, 어려울 게 쥐뿔도 없지롱. 근데 아마 저기 이상으로 가려면은 더 많은 스타를 필요로 할 텐데, 지금 스타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찔러 봅시다. 몇 개? 여봐 여봐, 75개나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 오늘은. 땡.